이번에는 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A라고 하는 어떤 수가 있습니다. 이 A라고 하는 수를 0으로 나누게 되면 이때 A는 0은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볼까요? A를 0으로 나누는데 나누기 0 하면은 어떤 뭔가 있겠죠?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물음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A는 결국 뭐죠? A는 0 곱하기 이 물음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A는 뭐가 되죠? A는 무조건하고 제로가 돼야 되죠. 그죠? 왜? 0과 곱하는 것은 무엇이든 간에 0이 돼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위에서 A는 0이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0이 아닌 경우에 A를 0으로 나눌 때 무엇인가를 찾는 건데 0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A는 무조건 0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이런 걸 뭐라고 그러고 얘기를 합니까? 이런 걸 두고 모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순.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두 가지 서로 두 가지가 다 참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어느 하나가 참이면 다른 것은 거짓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모순이라고 하는 겁니다. A는 0이 아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A는 0이어야 된다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A를 0으로 나누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상태 혹은 알 수 없는 상태. 이것을 영어로는 undefined라고 얘기를 합니다. define이라고 하는 말은 define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를 정의한다, 설명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설명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앞에 은이 붙게 붙으면은 은은 이거는 not이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설명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를 어떤 숫자를 0으로 나누게 되면은 이것은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아이고 이건 모순이다. 모순 혹은 또는 undefined 이렇게 표현합니다.